우리 SH공사는 2022년 수해 이후에 이런 반지하 주택을 계속 매입을 해가지고 어떤 집은 반지하층만 사고 어떤 집은 이 집을 통째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철거하고 소멸을 시키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를 다 시켜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현재 638개를 샀고 반지하가 284개 그래가지고 반지하 주택 587개를 소멸을 시키거나 이주를 시켜서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. 그래서 반지하와 상층부를 합쳐서 2718개를 우리가 샀는데 산 비용만 8천억 정도 됐고 반지하를 소멸하는 데 투입되는 재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해달라 하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서울시의 그 지침에 따라서 반지하를 최대한 소멸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2000년쯤에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도 수해가 있어가지고 이런 반지하 주택을 매입한 게 있었어요. 그때까지 매입한 게 713개 그것도 700가구 중에 653가구는 주거 상향을 시켰고 26개는 이사 준비 중이고 34가구가 남아있어요. 아직도 이 아현동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여기를 전부 공공재개발하는 걸로 해가지고 반지하를 그 지역에서 다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고 통납동 같은 데는 모아타운 형식으로 해서 반지하 주택을 전부 다 소멸시키고 저희 SH는 우리 자금이 좀 투입되지만 적극적으로 반지하 소멸에 앞장서고 있다. 계속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습해서 아예 그냥 퇴거 조치를 취해버렸고 정부가 책임지고 소멸시켜야 되는 게 맞겠구나 하는 생각인데 마침 또 정부에서도 그런 발표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하여간 이 반지하 주택은 빠른 시간 내에 소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. 사실은 노후 계획 도시 같은 거로 지정해줘가지고 이런 데를 좀 품격 있게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품격 있는 아파트촌으로 바꿔주면 그런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. 그러면 좀 소멸도 더 빨라지고. 이 지역이 상습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침수가 생겼을 때 펌프라든지 호수라든지 그 장비를 밑에다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. 수해가 생기면 어떻게 해라. 뭐 대피하고 뭐 이런 주민 설명회 이런 것도 하고 이미 생긴 반지하 주택이 한 20만 개가 있고 그 중에서도 침수 위험이 높은 한 15,000 호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단계별로 매입을 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소멸을 해가고 있고 구청이나 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사용이 좀 더 가능한 공간이 있으면 구청에서 창고나 커뮤니티 공간이나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.